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성남시의회가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제261회 임시회를 진행합니다. 강현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영장산터널 보행 안전통로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아 아나운서입니다. 태평사동, 위례동, 산성동, 복정동, 양지동 출신 강현숙 의원은 행동하는 적극 행정이 시민들의 불편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태평사동과 위례동을 연결하는 영장산 터널 등 본 시가지와 위례 신도시를 이어 하나된 성남을 만드는 영장산 터널 보행 안전통로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5분 발언을 시작했는데요. 강 의원 발언 내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영장산 터널, 더 나아가서는 본 시가지와 위례 신시가지를 이어 하나된 성남을 만드는 영장산 터널 보행 안전 통로 설치를 촉구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성남시 집행부가 나서서 단절된 보행로를 연결하여 시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어루만져 줘야 합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주민들에게 영장산 터널을 돌려드리기 위해선 매봉터널과 같이 보행 안전통로 설치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한다며 시민을 위하고 시민의 마음을 얻는 적극 행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소아입니다.